최근 잦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으로 거리 곳곳에서는 낙엽들이 쌓여 있는데요. 가을의 끝자락에서 어제 서해안과 충청도에서는 첫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에서도 첫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9일 정도 빨랐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0.6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대관령의 체감온도도 영하 8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6도, 광주 11도, 대구 10도에 머물러 오늘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많은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나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낮까지 진눈깨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압의 경도가 크기 때문에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는 남부 내륙지방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산지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초겨울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